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엄마가 갑자기 생각나서 저희 강아지 이름이 착해선애잖아요. 정우야, 착할 선은 한자로 선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착하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결국에 너희 강아지 이름은 똑같은 거야. 아침에 어머니. 한자 사전에 착할 선이라고 찾아봐. 한문, 천자문 정도는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냅니다. 알고 있음. 그리고 나서 한 시간 뒤에 부글부글 끓어서 사전을 찾아본 다음에 엄마한테 답장을 또 보냈습니다. 어머. 근데 엄마, 착하다 선하다의 의미는 달라. 착하다는 마음씨가 곱고 상냥이라는 인간적 친절에 가까워. 선하다는 올바르다는 도덕적 기준의 착함이야. 그리고는 메롱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 답장이 옵니다. 그래. 이게 와. 저의 어린 시절의 어린이의 모습과 사뭇 비슷하고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저희 어머니가 학원을 되게 많이 보내셨고요. 네. 한글이랑 영어, 한문을 다 가르치셨고 눈높이 교육 9가지 과목을 다 했어요. 거기에 이제 예체능이라고 해서 태권도, 피아노, 미술을 동시에 시키시고 지금 그 조기 교육이 아주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랑은 좀 이제 그럼 좋은 대화를 하신 거죠, 결국에는? 지금 굉장히 좋은 대화를 한 겁니다. 서로의 지식을 공유한 시간이었어요. 절대 싸운 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아까 150일 남았다고 했을 때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저는 수능 공부를 딱 100일밖에 안 했어요. 그건 잔소리가 되지 않잖아. 이 사람들한테 더 아싸? 걱정하지 말라고. 50일 더 놀아도 된다고. 저는 100일 때까지 왜 놀았냐면 200일 남았다. 그럼 200일부터 정확하게 공부를 탕 들어가서 짜자자자 디데이가 돼야 되는데 놀아버린 거야. 그럼 199가 됐잖아. 그럼 안 해. 그럼 150일날 딱 하려고 했는데 재밌는 드라마를 해. 그럼 149가 되면서 안 해. 다이어트 같은 거지. 그랬는데 100일이 됐는데 진짜 엄마가 딱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혹시나 지역에 있는 대학교를 가게 되면 엄마는 기숙사 못 보내. 너 재수시킬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100일부터 정확하게 공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만 봤어요. 문학 문제집만 풀어서 공부도 안 해요. 그냥 문제집을 풀어서 처음엔 다 틀려요. 문제만 푸는 거예요. 그렇게 한 50권, 100권을 푸는 거예요. 맞을 때까지. 영어 시간인가? 언제 한번 그 문제집을 문학 공부를 한 거죠, 제가. 그래서 선생님이 끌고 갔어요. 너 나한테 반항하냐고. 근데 그때는 반항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런 거예요. 하나만 팔 거라니까요. 방법이 없으니까 대학 가야 되는데 지금 뭐 골고루 했다간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실제로 언어 영역에서 2개 틀렸어요. 그 빨리 퀘스트를 깨는 것처럼 그 다음에 영어로 넘어가고 뭐 그 다음 넘어가고 계획을 좀 짰었죠. 또 운 좋게 등급이 잘 나와가지고 다행히 인서울을 겨우 했죠. 그래서. 이거 근데 노하우다. 여러분 100일 동안 그냥 문제만 계속 푸세요. 밥 먹고 문제 풀고 자고 문제 풀고 문제만 오케이, 푸세요. 오케이, 일단 50일은 놀아도 된대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있어요. 50일 동안 원 없이 놀아요. 그렇게 되면 와, 나 이제 진짜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 뚫려서? 그리고 제가 34살 때 방통대를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중학생 수학을 다시 공부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고등학생 때 어른들이 미웠어요. 왜 이런 거 시키지? 아니, 왜 이거를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말을 안 해줬지? 경영학 공부를 하니까 이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이게 왜 베이직인지. 제가 왜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중학생, 고등학생 때 배우는 게 실제로 이 어른들의 사회에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녹아있는 이론을 파악하신 분들이 경영 CEO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에서야 아, 이래서 시키는 거구나를 계속 깨달았었어. 제가 산 첫 차 랭글러. 네. 그게 92년산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자동이 우리나라에 세 대밖에 없었는데 해병대 아저씨 유일하게 갖고 계셨던 모델이에요. 급하게 샀어요. 근데 딱 갔는데 빨간 모자 쓰고 계시더라고요. 아, 제 차는 와이프가 몰고 올 거예요. 아, 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와이프 되시는 분이 엄청 터프하게 한 손으로 그 레귤러를 덩덩덩덩덩. 정말 얼마나 깜짝 놀랐다고요. 제가 그 차를 발견하고 갑자기 차를 뽑았대요. 찝차를 가져오는 거야. 그게 진짜 오래돼가지고 차가 많이 흔들리고 에어컨이 뜨거운 바람이 나와가지고 그 차 다시 이제 파셨잖아요, 그죠? 산 만큼 돈 들여서 다 수리한 다음에 팔았죠. 늙어 죽을 때까지 춤을 추겠다라는 다짐은 하지 않습니다만, 네. 저는 죽기 직전까지 무언가를 할 거다라는 건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항상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저 저번에 효원이한테 물어봤어요. 효원아, 너 춤 몇 살까지 출 것 같아? 근데 효원 씨가 되게 당당하게 한 50살? 조금 더 뭐 긴 시간 동안 많은 추억은 쌓일 수 있겠지만 은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겠죠. 네. 그럼 거기서 저희가 좌절할 거냐? 아니죠.
저희는 하고 싶은 게 또 계속 있고 많고 해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을 좀 다시 생각해보자 라는 말을 합니다. 시간을 우리가 선으로 배우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를 60이라고 치면 1부터 60이라는 숫자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인생을 그래서 순서를 나열하게 돼요. 선처럼 한 줄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본 아버지의 인생은 방이었어요. 아빠라는 방. 그래서 제가 아빠 방을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오른쪽을 봤더니 20살 때 했던 축구공이 있고 왼쪽을 봤더니 아버지가 지금 하고 계시는 뭐 붓구씨가 있고 뒤를 봤더니 엄마랑 연애하던 시절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방이 되게 예쁘게 꾸며져 있고 그 방에서 맨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하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저와의 시간이었던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겪어온 것 자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빠한테 존재하고 있다고 있구나. 느껴지더라고요. 기억이라는 게 마음속에 남아있고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환상이나 현상 같은 게 아니라 진짜로 나한테 각인된 제 일부인 거예요. 그게 경험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한 인생은 진짜 언제 죽어도 아깝진 않겠다. 다 해볼 만큼 해보자. 그래서 미친 듯이 해보고 싶은 걸 다 했어요. 근데도 하고 싶은 게 계속 있으시잖아요. 전 계속 있죠. 왜냐면 세상이 너무 넓어요. 아, 근데 지금 제가 생일이 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너무 두려운 게 사실 전 생일을 안 챙겨줬으면 해서. 진심이에요? 네, 진심이에요. 생일날 생일을 챙겨받고 싶지 않아요. 그럼요. 그냥 띄엄띄엄 간헐적으로 생일이었죠? 라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오랫동안 이런 거라기보단 생일날 생일을 받으면 너무 부끄럽고 민망하고. 근데 생일이 지났거나 전에 챙김을 받으면 덜 민망해요. 근데 하필. 또 준비했어? 코너 이름이 있습니다. 네, 무엇인가요? 남아서 주는 게 아니야. 주고 싶어서 주는 럭키 드로 타임. 항상 드시고 카톡 주세요. 먹었다 안 먹었다. 와! 어머. 와! 내가 이래서 캡틴 머리 진짜 좋아한다니까. 진짜요? 여러분, 제가 공개적으로 소원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원은 너무 많지만 그 중에 하나, 캡틴몰이 500회까지 가자. 와! 너무 좋죠?